80년 광주 항쟁과 87년 6월 항쟁,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과 97년 노동학법 개정 총파업 투쟁. 1980년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감정과 분단을 넘어설 새로운 진보정당의 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지역감정과 분단을 넘어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진보정당으로 2000년 그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정당만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한국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면서도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진성당원제와 진보 의제를 통해 꾸준히 한국 정치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2004년, 10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해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 지방 정치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정당으로 제3당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정당입니다. 지역감정에 기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기성정당으로는 통일은커녕 남남 갈등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올바로 계승해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남풍진금산을 우리는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 통일살이 휴전선을 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이 통일살은 정부가 높이 쌓았던 장벽을 넘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꽃을 다시 피워낼 희망의 씨앗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주적인 통일 한국만이 한민족의 번영과 냉전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세계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로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인 복지 의제를 맨 처음 제기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당시부터 제기했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의료가 10년 후 오늘 한국 정치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도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정책을 내놓고 있을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함께 잘 사는 나라는 민주노동당만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로 몰고 간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위기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문어발식 경영이 IMF 외환위기를 가져와 한국경제는 벼랑 끝으로 치달았지만 자본과 권력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일하는 민중에게 착취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수백만의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과 권력은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복지가 화두가 된 것은 지난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복지 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복지 예산 대폭 확보의 장기적 방법은 평화적 복지 구상을 내놓는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복지의 실행자로서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와 복지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와 정책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치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시대 참여정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대한민국 유일의 진보정당, 정책정당을 넘어 유연한 진보, 넓은 연대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갈 새로운 대안이 되겠습니다. 재배동포 여러분, 민주노동당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갑시다.